연예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4월 셋째 주 연예가 업앤다운 지금 전해드립니다. 먼저 업된 소식입니다. 베이비복스 멤버 출신 김희지 씨가 바로 오늘 1년 연애 끝에 둔감내기 회사원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마더니의 결혼식에 베이비복스 멤버들이 총출동했는데요.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. 욕심. 자, 오랜만에 보는 감미연 씨와 윤은혜 씨도 보이는군요. 다들 제 친구도 결혼하고 언니도 결혼하고 그래서 저도 내년엔 좋은 소식이 있게요. 언니 행복하게 잘 사세요. 네, 출생해. 그리고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, 신랑 신부를 소개합니다. 지금 신랑이 굉장히 떨려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했어요.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또 짧은 시간에 서로 사랑한 마음 잘 확인하고 또 이런 자리 또 여러분들 와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탁드릴게요. 미지씨 행복하게. 네,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. 표정만 봐도 두 분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겠죠. 자, 축가는 당연히 베이비복스가 불렀습니다. 아마 최고의 커플이 될 겁니다. 축하합니다. 두 분 축하드리고 행복하세요.